애들이 과연 이제 밥을 잘 먹게 하려면요. 네. 무슨 아까 말했지만 애가 제대로 크고 있는가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. 네. 네. 제대로 크고 있다면 그냥 냅두세요. 아, 그러면서 절대 강제로 먹이지 말고요. 네. 그리고 부부간에 아이들 앞에서 먹는 거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면 안 돼요. 이견은 숨어서 부부간에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애한테서 통일된 일관성 있는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. 네. 그리고 남은 걸 다 먹으라고 억지로 말하면 안 돼요. 항상 조금 적게 줘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다 먹고 더 달라 그러게 만들어야 네. 되고요. 그리고 잘 먹이려고 자꾸 보상을 주면 안 돼요. 이건 가족 간의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지 이걸 보상을 받을 일이 아닙니다. 네, 그래서 항상 맞아요. 애들한테는 그냥 잘 먹은 어떤 틀을 보여주고 보상을 하지 말고요. 네. 절대 TV를 보이면서 애들한테 먹이는 것은 곤란합니다. 밥 먹는 게 집중하고 밥 먹는 게 즐거운 일이 돼야 되고 밥 먹는 것은 굉장히 부모가 아이한테 100% 주는 거지 이거를 애한테 우리가 부모가 뭐 마지못해 사 이런 게 아닙니다. 네. 아니, 선생님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이가 하도 안 먹으니까 책을 읽어주거나 TV를 보여주면서 정신을 산만하게 해서 입에 쑥 집어넣고 이랬거든요. 그렇게 하면 돼. 틀린 방법이군요. 정상적인 식사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? 네, 맞죠. 우리가 고칠 때 정상적인 식사 방법을 갖다가 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으로 양을 늘린다 그래도 또 고쳐야 돼요. 아. 정상적인 가족 간에 앉아가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끼리 먹는 이거를 고치는 목표로 해야 되고요. 네. 그리고 안 먹는다고 절대 앉히면 안 됩니다. 이거는 갈등을 유발하는 거예요. 네. 식사 시간 전쟁 시간이 아닙니다. 즐거운 시간이 돼야 돼요.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먹이는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. 네. 그래서 네. 누가 따라다니면서 먹일 때는 그냥 같이 합식은 스톱을 시켜줘야 됩니다. 그리고 간식을 배부르 맞고 주면 애들은 배가 안 고프기 때문에 다음 밥시간에 밥을 안 먹습니다. 네. 그래서 절대 애 혼자 먹게 하지 말고요. 식사는 가족과 함께 같이 먹는다는 그런 즐거운 식사 시간을 이미지를 생각하시고 그걸 갖다 태연하게 실행을 해야 됩니다.